오늘 햇빛촌의 유리창엔 비 전주 부분 설명드릴 건데요. 저는 3카포에서 A마이너키로 칠 거예요. 첫 마디부터 설명드리면 A마이너에 시라 시도라 이렇게 가네요. 그러면 항상 마디의 처음은 코드의 근음하고 멜로디를 친다고 그랬죠. 근데 시를 쳐야 되기 때문에 A마이너에서 여기 도를 떼어주셔야 돼요. 그리고 A마이너 근음 5번하고 시 5번, 2번 동시에 치는 거죠. 시라 라는 3번 줄 눌러져 있으니까 라칠 때는 근음을 한번더 쳐주는데 5번하고 3번 치면서 이게 이제 2분음표 길이기 때문에 이 멜로디 지금 치는 거를 8분음표 길이로 쪼개서 친다고 그랬죠. 그래서 2분음표면 8분음표가 4개라서 4번을 치셔야 돼요. 그래서 처음은 멜로디 랄은 근음하고 라를 같이 치고 나머지는 이 코드 구성음에서 채워주시면 돼요. 세 번을. 근데 저는 5번, 3번 치고 4, 3, 4 그래서 네 번을 친 거거든요. 근데 여기 밑에 3번, 2번 여기를 쳐도 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실 텐데 일단은 멜로디 음이 라를 친 거기 때문에 라보다 높은 음을 칠 경우는 이 멜로디가 죽게 돼 있어요. 그래서 그 멜로디보다 낮은 음에서 채워주시면 그게 더 소리가 듣기 좋고 멜로디를 살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치시면 돼요. 그래서 여기 이제 A마이너가 5번, 2번, 시, 라, 시, 다음에 G코드에 코드 그룹 6번하고 C를 쳐야 되니까 6번, 2번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, 라, 라는 E 플랫을 한번줄 눌러주셔야 되죠. 도 2번 줄 눌러주셔야 되고 도 그다음에 C 여기는 6이 동시 치고 4, 3, 2로 채워졌거든요. 여기도 2분음표이기 때문에 8분음표 길이를 치려면 4번을 쳐야 되기 때문에 처음은 코드의 근음하고 멜로디 C를 쳐주고 나머지는 이 코드 구성음에서 채워준 거예요. 그다음에 F는 E 플랫 3번하고 3 플랫 4번 줄만 잡으시고 여기도 이제 시라 시도 레를 쳐야 돼요. 그러면 코드의 여기 이제 F의 근음 4번을 치고 시니까 4번 2번 동시 시라 라는 여기 3번 줄 눌러져 있죠. 시라 레는 3플랫 2번 줄을 눌러서 코드 근음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레를 치고 나머지 박자는 3, 2, 3 해서 그다음에 E7을 잡고 코드 그룹 6번하고 시를 쳐야 되네요. 여기도 시라 시파미 이렇게. 그러면 시는 코드의 그룹 6번하고 2번 같이 치죠. 6번 2번 동시. 시라는 E 플랫 3번 줄 라를 눌러주셔야 되고 다시 돌아와서 미 6번 1번. 여기도 2분음표 길이기 때문에 E7에서 그다음에 다시 앞으로 두 마디가 또 돌아가네요. A마이너에서 그다음에 G코드 F에 이두 개만 잡고 4번, 2번 시, 라, 시, 도 E7에 시, 솔, 샴, 라 이렇게 가나요? 그러면 6이 동시 시, 솔, 샵은 3번, 4번 그 다음에 A마이너 라 5번, 2번 5, 3, 2, 4, 3, 4, 3, 4. 그다음에 노래 부분.
그리고 이제 앞에는 전주하고 아르페지오로 이제 하다가 중간에 이밤 비추기는 언제나 그 부분 이제 스트로크로 하고 이제 노래 끝나서 이슬로 흩어놓았네 이렇게 끝난 다음에 후주가 있네요. 후주는 G7에서 시, 솔, 시, 레, 도, 미 이렇게 가요. 그러면 G7의 코드 크는 6번하고 시, 2번을 같이 치죠. 시, 6이 도, 5, 4, 3, 2, 그 다음에 솔, 3번 줄. 솔, 시, 이, 시는 2번 줄. 그 다음에 레는 3 플러스 2번 줄 눌러주셔야 되죠. 이렇게. 시, 다음에 C 코드에 도미 가요. 그러면 코드 크는 5번하고 도, 2번, 5이 동시, 4, 3, 3, 미는 5번, 1번, 3, 2, 3, 그다음에 E7은 시, 솔, 시, 레 가네요. 그러면 근음 6번하고 시, 6번, 2번, 시, 레를 누르고, 그다음에 A마이너에 도, 코드 근음 5번하고 여기 도, 2번 줄 같이 치죠. 이제 마지막 이거는 이제 몇번 도드리표가 돼 있어요. 후주 부분을 도드리표 한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끝내주시면 되거든요.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처음부터 천천히 쳐보면 후주 부분 G에서 시, 그다음 E7에 시. 마지막은 끝내주시면 될것 같아요.